요즘 들어 저희 남침땅굴 탐사대에서는 북한의 남침용 땅굴을 알리는 영상이 올려지기 시작하면서 안티적인 댓글들도 간혹 달려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글에 대해서는 성심으로 답글을 남겨 설명을 드리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글에는 훈계성 글을 남겨놓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정당당이라는 분이 남긴 글에 대해서 설명과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알고자 글을 올리는 것과 폄훼하려고 글을 올리는 것은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정당당님이 쓰신 글 중에 우선 새막대기라고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이분이 표현한 새막대기의 표현은 명칭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막대기로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우스꽝스럽고 과학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함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분의 말대로 새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일명 엘로드라고 하고 다오징 탐사라고 하고 라지에스터 탐사법이라고 하는 명명이 되어 있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땅속에 묻혀있는 금속물질 또는 군에서는 지뢰를 탐지하는 금속물질 또는 군에서는 지뢰를 탐지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고 수맥과 온천수, 동굴, 심지어는 유해를 찾는 데 참여되기도 하는 인정받는 방법으로 땅굴 탐지에 지대하게 공헌을 해오셨던 땅굴 탐지의 대부격인 이종창 신부님도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땅굴을 찾는 데 초청되어 상당한 공헌을 하셨고 정부로부터 1975년 4월 25일자로 보국 광복장까지 받았습니다. 탐사자에 따라 개인차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탐사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확도는 천지차이이며 다우저의 실력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결과 또는 정확한 땅굴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남침땅굴 탐사대의 탐지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할 것입니다. 엘로드 탐사로 인해 지금까지 여느 단체 못지않게 큰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고 그 결과물들이 남침땅굴 탐사대 유튜브에 영상이 상당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정당당님의 불신과 폄훼를 받을 만큼 주먹구구식이 아니니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런 사이비들에게 신고를 하면 오히려 땅굴을 드러낼 수 없게 숨겨지는 것이라고 폄훼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증거도 없는 순전히 정정당당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표현을 한 것일 뿐입니다. 정정당당님은 저희 탐사대처럼 땅굴 현장에서 활동을 해보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활동하신 분이었다면 그렇게 말하실 수 없거나 아니면 그런 단체에서 정확한 탐사를 하지 못한 것만 경험을 하셨겠지만 저희 남침땅굴 탐사대의 경우는 님의 말처럼 사이비가 아닙니다. 이 분야에서 활동해오던 탐사 단체 중에서는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단체가 몇 단체가 있었지만 오랜 활동 가운데서 땅굴 징후를 가지고 국가기관에 제보하고 밝혀주기를 기대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당하고 또 활동 경비면에서 재정이 충족되지 못한 것과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식어지면서 대부분의 탐사단체가 지친 가운데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저희 남침땅굴 탐사대가 지금은 홀로 하듯이 하고 있지만 다시 예전의 단체들이 활동을 재개하여 땅굴 도발이 임박한 상황을 알리는 데 나설 수 있도록 힘과 격려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땅굴을 팔 돈도 없고 기술도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기술도 없다는 중에서 돈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이 없거나 아이디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남침용 땅굴을 밝힘에 있어서는 순전히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지원해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민간단체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해결받아야 할 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부터 행정적 협조 문제와 그리고 경호 문제와 민간 업체들과의 공조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 거대한 문제는 국가가 나서야 하는데 그렇다고 국가가 홀로 할 수 있는 부분만은 또 아닌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군, 관, 민이 연합하여 각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대한 문제를 땅굴을 팔 돈도 기술도 없다고 비아냥대는 것은 너무나도 조롱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군요. 네 번째로는 진짜 땅굴이 있다면 오히려 북한군은 이러한 동영상을 보고 역대책을 할 뿐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님의 언급 중에는 땅굴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역력한데요. 땅굴이 있다면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군요. 땅굴은 있다고 인정을 하는 분이었다면 이런 식의 글을 쓰지는 않았겠죠. 땅굴은 있을 뿐 아니라 민간단체가 땅굴이 있는 현장에서 탐사하여 공개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역대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땅굴 가운데서 민간 탐사대가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여 관정하고 수십 미터 아래로 파 내려가거나 아니면 지대가 낮은 현장을 간파하고 포클레인 등으로 파 내려가는 작업이 되어 발각될 우려가 있게 되면 그때 역대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굴 징후 영상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역대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역대책을 하게 된다면 북한은 수많은 땅굴을 역대책하는데 병력을 동원해야 하고 파놓은 땅굴을 역대책하여 막아놓아 그 지역을 포기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전략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 도발하는 데 차질을 빚게 될 것이기에 님이 말하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희 탐사팀의 경험상 관정 시 로트가 땅속을 파고 내려갈 때에 그 부분만 속이는 방식으로 안반이 들어있는 통을 갖다 대어 로트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대신에 그 지역을 우회해서 길을 내어 계속적으로 그 땅굴 라인을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지상에서는 땅굴 탐사 현장이 노출되어 관심사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북한의 요원이 배치되어 감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님의 비전문적인 마구잡이식의 아니면 말고식의 댓글로 땅굴이 호도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땅굴의 징후를 감지한 분은 국방부 합참 소속의 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나 안기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마땅히 국가안보기관에 우선 신고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민간단체에서도 신고를 국가안보기관에 하지 말고 민간단체에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안보기관에도 하고 민간단체에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민간단체에 하면 안 됩니까? 님 말대로 해결할 돈도 능력도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은 하고 있는 것이 저희 민간단체이지 국가안보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굴 찾는다는 육군 탐지가는 지난 1990년 3월 제4땅굴 발견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땅굴 찾아다니지만 추가적으로 단 한 차례라도 북한의 남침령 땅굴 징후를 국민들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땅굴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징후가 없어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희 민간 탐사대들은 수많은 징후들을 찾았고 알려드려오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30년 동안 추가적으로 땅굴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동안 북한은 대한민국 깊숙이 수많은 땅굴들을 굴착해 지상으로 튀어 올라올 기회만 엿보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기관의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과연 국가기관과 저희 민간 탐사대 중 어느 쪽이 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 판단되지 않나요? 이런데도 님 말대로 남침 땅굴 탐사대의
땅굴 징후를 제보하지 않아야 합니까? 님의 그런 발상은 마치 정부기관 요원인 것처럼 비춰지는 글을 남기고 있군요. 민간 탐사들을 불신케 하는, 그렇지만 이미 상당수 땅굴을 인정하는 국민들은 국가 안보기관을 오히려 불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님이 언급하고 있는 민간 땅굴 업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서로 간에 금전 문제로 싸움질을 벌이고 이합집산을 거듭해왔다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민간 탐사대들이 있어 왔는데 현재는 대부분 다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쳤다고나 할까요? 님은 마치 남친땅굴 탐사대가 물질 문제에 이전 투구가 있었던 것처럼 도매금으로 글을 남겨놓았는데 함부로 그런 글을 쓰면 안 됩니다. 이전에 활동해오던 단체들이 여러분들의 후원들이 있어 활동을 해온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꽤나 알려진 단체에는 후원이 몰려 넉넉한 재정을 확보하여 여유있게 장비도 마련하고 필요 경비들을 사용해 왔을 것이지만 님이 말하는 것처럼 금전에 욕심이 있어 이합집산이 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단체를 거쳐 경험해본 입장에서 하나의 단체를 이루지 못하고 나뉘어져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땅굴 탐사나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 등의 갈등을 빚어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그렇고 또 경비의 투명성의 문제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비의 문제는 그동안 알려진 한두 군데 단체 외에는 대부분 열악한 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님이 말하는 것처럼 금전이 차고 넘쳐서 그것 때문만 가지고 갈라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정당당님께서 땅굴 탐사 단체를 향한 응원이 아닌 폄훼와 비난을 위한 글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과 입장을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국발 역병이 돌아 전 세계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일찌감치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전염병을 차단하는 데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그럼에도 전염이 되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남침을 위한 땅굴을 파는 데는 역병과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겠습니까? 반드시 핵보다는 땅굴을 이용하여 무력 도발을 통해 그들의 수건인 대한민국 적화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에서 땅굴 징후 의심 제보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갖는 일에 나서고 있는 저희 남침 땅굴 탐사대를 비롯한 민간 탐사대에 대해 격려와 지지와 힘을 그리고 물심양면의 성원을 보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언론이 땅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습니까? 국가 안보기관이 알려주었습니까? 땅굴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우리 민간 탐사대뿐이 없는 현실임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땅굴을 감추기 위한 북한의 사이버 요원들이나 남한 내 종북 세력들이 아니시라면 있는 땅굴을 가지고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하고 물타기하는 안티성글들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올려지는 땅굴 관련 영상들 주시하시면서 생활 가운데서 들려지는 땅속의 소리들과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들은 없는지 늘 살피시면서 수상한 소리에 대해서는 핸드폰으로 2분 30초 이내의 촬영으로 반복적인 촬영을 하시고 녹음과 사진 촬영 등으로 저장하여 국가기관에 제보하시고 저희 남침 땅굴 탐사대와 우파 유튜버들에게도 제보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만 5천 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